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 1위입니다. 저번 회석 경찰 측에서는 더 이상 진리 일당을 잡지는 않았었다고 하는데, 네, 왜냐면 진리가 새로 모신 큰형님 뚜정이 입김이 들어가서 그렇게 된 건데, 하지만 말입니다. 이 경찰놈들이 진리 일당은 놔두고 그 따라오해 일당들만 죽어라 잡아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싸움에서는 진리와 따라오해 이 두 무리가 이 함께 했었는데 말이었죠. 하여 따라오해가 그 진리한테 조금 수그리면서 이 전화해서 그 자신이 부하들도 좀 봐달라고 했었는데 말입니다. 네, 하지만 진리라는 놈은 아주 글쎄 깨꼬소하게 웃어대면서 비웃어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진리 너희놈이 지금 나를 비웃었어? 에이, 하지만 진리는 그래 비웃었다 왜? 어떻게 함하게? 그 듣자 하니 너희 부하놈들 싹 다 잡히고 몇 명 안 남았다던데 그래도 함하게? 하하하하. 여러분, 이러한 얘기를 듣고 있던 따라오해는 어떻겠습니까? 이 화가 너무나도 치밀어 올라서 온몸에 와들와들 떨고 있었다고 하는데, 네, 내 갈 때 가더라도 진리 너희놈 함께 끌고 가자가 봐라! 이 시간은 보름이란 시간이 흘렀었고 따라오해 측의 놈들은 거의 250여 명이나 잡혀 들어갔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래도 뚜정은 맨날 친국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 따라오해를 빨리 잡아라고 보챘다고 하는데, 왜냐면 이 뚜정은 왠지 그 따라오해라는 놈이 마음에 걸렸으니 말입니다. 하지만 친국장은 참거 그 따라오해 그놈 타지로 망명가게 확실합니다. 아니면 우리 경찰들이 이렇게도 쥐 잡듯이 잡아대는데 못 잡을 리가 없죠. 네, 진국장은 몰랐겠지만 그의 이 한마디로 하여서 상황은 더더욱 악화되었다고 하는데, 왜냐면 그러한 소리를 전해들은 찔리는 하참 따라오해 그놈이 끝나긴 끝났어. 야들아, 따라오해 그놈이 리왕구역 우리가 먹어버리자. 애들 싹 다 풀어서 그쪽 가게들을 하나하나 점령해라. 네, 그 따라오해 패거리가 다 잡힌 이상 놈이 나와 바리를 장악하는 게 그게 뭐 일이겠습니까? 며칠도 안 되어서 그 따라오해한테 보호비를 바치던 가게들이 다들 진리한테 바치게 되었다고 하는데, 그러자 달달하다야. 역시나 뚜창 큰형님을 모시기 잘했어. 이야말로 꽝 먹고 알먹기가 아니겠니? 그 리왕 구역이 전개 쪽 간부들과의 모임은 준비됐나? 네, 이 한계 구역을 먹었으면 그쪽 전개 쪽 거물들한테 인사를 해야겠죠. 하지만 이러한 자리에 깡패 건다들 한 무리씩 데리고 다녀서야 쓰겠습니까? 애들 싹 다 다른 데로 보내고 두 명만 따라붙어라. 그러자 몇몇 부하놈들이 얘기를 올리는 거였다는데, 그래도 큰형님 한 10명은 기본으로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? 그 따라오해가 아직 잡히지도 않았는데. 하지만 그 진리가 어렵다고 대가리를 절레절레 저는 거였다는데, 그 언제적 따라오해야. 그놈이 성격대로라면 여기 광저우시에 있었으면 가만히 있었겠니? 잡소리 걷어치우고 받들기나 해라 이것들아. 예, 그렇게 진리는 운전기사 한 명과 다른 한 부하놈 딱 두 명만 데리고 출발을 했었다고 하는데, 이어 약속한 술집에 도착을 하였었고 이 대가리를 빡빡이 쳐들면서 멋있게 차에서 내리는데 말입니다. 어이 진리야. 이 누군가 갑자기 뒤에서 부르는데, 근데 뭐야 어나 감히 내 존함을 막 불러대는 거야? 이젠 진리는 이 리왕 구역이 강빠지기도 한데 리거도 아니고 이름을 막 불러대다니. 그 진리가 빡쳐서 휙 뒤돌아 보는데, 네, 그 진리는 권총 세 방을 맞았다고 하는데, 그럼 이건 또 어찌 된 일이냐고요? 네, 따라오해라는 놈은 이제 그 광저우시를 한 발자국도 벗어난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, 이놈도 수십 년 동안 경찰들과 싸워왔었기에 일정한 정찰 능력이 있어서 이제껏 안 잡힌 거라고 하는데, 그러면서 항상 부하놈들을 시켜서 진리를 살피다가 곁에 부하놈들이 제일 없는 요 기회를 딱 잡은 거라고 합니다. 사실 흑사회에서 노는 형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가 바로 이건데, 뒤에서 조용하게 따라다니다가 땅땅 하고 날리게 되면 그 누가 당해낼 수가 있답니까? 제 아무리 난다긴다 하는 큰형님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경우 앞에서는 꼼짝달싹도 못하고 당하고 말겠는데, 그 장춘시 흑사회 강바즈 순수생과 이 위용칭도 다들 이렇게 죽은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이 진리는 어떠했을까요? 이 소식을 전해들은 뚜청과 외나 일당들도 이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왔다고 하는데, 의사 선생님 어떻습니까? 에? 진리 이놈은 죽으면 안 됩니다. 이놈이 내일 때문에 나섰는데 잘못되면 안 된다고요. 뚜청이 너무나도 급해서 의사를 막 붙잡고 휘둘러대서
괜찮습니다. 저 환자 비록 세 방을 맞아 댔지만 이 중요한 부위가 아니라서 아무 일도 없습니다. 예, 그제야 두창이 한 시름을 놓았다는데 하지만 이때 삘리리 삘리리 찔리 핸드폰이 울리는데요. 그러자 눈치가 백단이 두창이 다짜고짜 전화기를 들었다고 합니다. 그러자 저쪽에서는 찔리야 찔리 내 요번에는 그냥 경고삼아 중요 부위를 비껴서 쐈지만 말이다. 너 만약 이라도 내 아우드를 안 풀어주면 내 다음에 무조건 니노 대가리를 박살내겠다 알았니? 네, 그 따라회라는 놈이 거의로 세 방을 다 중요 부위를 피해서 쏜 거라고 하는데 그러자 내 찔리 큰형님 두창이다. 너희 놈 무슨 할 얘기 있으면 내한테 해봐라. 그러자 말입니다. 그제야 따로회가 알아챘다고 하는데 오, 너가 바로 그 힘을 써서 진리 쪽의 놈들을 싹 다 풀어줬다는 그 놈이야? 너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둬래. 너 내 아우드를 풀어 안 주면 진리 다음에는 너가 가는 걸 알았니? 툭 띠띠띠 전화를 확 끊었다고 하는데 그러자 이 곁에서 다 듣고 있던 찔리가 얘기하는데 잠깐 그 따라해 그놈 제가 해치우겠습니다. 내 돈이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재생 킬러를 찾아서 놈을 해치우겠습니다. 하지만 두창은 머리를 절레절레 젓는 거였다는데 찔리야 우리는 환하게 다 보이는 밝은 데에 있고 놈이 이 어두컴컴한 구석진 곳에서 우리 지금 지켜보고 있어. 근데 이 우리가 뭘로 싸운단 말이야. 이 싸움이란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찔리야. 그러자 곁에서 웬나니 이 급해서 발을 동동 구는 거였다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? 에? 정거 말만 하십시오. 그럼 내 그놈이 모가지를 비틀어서 꺾어버리겠습니다. 네 두창은 이 무식하고 아둔한 깡패 놈들과는 다른데 이어 바로 이튿날 두청은 웬난을 데리고 이 후구의 나이트로 찾아갔다고 합니다. 내는 진리 뒤를 봐주고 있는 큰형님 두청이라고 하는데 니 내를 아니 하구요. 네 그 일개 자그마한 나이트의 사장놈이 어떻게 이세 어르신들이 세계를 알겠습니까? 하지만 같이 싸움을 했는데 진리 일당은 싹 다 풀려나고 따로해 일당은 싹 다 잡혔기에 이 눈앞에 이놈이 웬만한 백이 아니란 걸 알고는 있었다고 하는데 이어 두창이 얘기를 계속하는데 이러자 내 원래는 내 입으로 이러한 얘기를 잘 안 하는데 말이다. 내 아버지는 현재 재위하고 있는 황제의 오른팔 두칭린이고 내 또 양 아버지가 있거든. 그 베이징의 부정이라고 부르는데 니 아니? 그러자 누구요? 그 리후구에는 그만 너무나도 놀라 다리가 풀려서는 이 뒤로 털썩 주저앉았다고 하는데 이건 뭐 자신이한테는 하늘이나 마찬가지였으니 말입니다. 니놈은 따로 회와 연락이 된다는 걸 내 다 안다. 그러니 지금 당장 전화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알려줘봐라. 네, 그 따로 회 같은 깡패 근달이 숨어 다니면서 쓰이는 비용 누가 되겠습니까? 다 이 리후구에 같은 전주들이 뒤를 대주니 이 무조건 연락이 되겠지요. 이렇게 리후구이가 이 두청이 앞에서 전화를 넣었다고 하는데 뭐이 헤이거 내 리후구입니다. 여기에 그 찔리 큰형님께서 오셨는데 말입니다. 근데 이분이 이러이러하신 분이랍니다. 그러니 헤이거 이제 그만하십시오. 이는 뭐 하늘과 대들면서 한뜨겠다고 하는 게 아니겠냐고요. 그러자 무엇이라고 황제의 오른팔이 아들 그리고 덩쇼핑이 양아들? 그러면 그러한 소리를 들은 따로회는 어떠했을까요? 너 그 전화기를 두청한테 바꿔줘봐라. 이 두청이 아주 의시되면서 이 전화기를 바꿔들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쩌겠니? 에? 어떻게 계속해서 우리랑 합해보겠니? 이제 그 이야기에서 알 수 있다시피 그 두청이 진짜 신분을 알게 되면 다들 어떠했었죠? 이 듣자마자 순간 한 마리 개로 변하면서 꼬리를 한들한들 흔들기에 바빴잖아요. 하지만 말입니다. 저쪽에서는 아주 뭐 미친 듯한 웃음소리가 들려오는데요. 그래 두정아 함 해보자. 하늘? 하늘 같은 강아지 같은 소리 제치고 있네. 너가 하늘이라면 내 그 하늘을 산산조각 내는 걸 봐라. 에이 콱 띠띠띠 이놈이 또 전화를 확 끊었는데요. 그러자 순간 이 두정도 어쩔 바를 몰랐다고 하는데 필경 이러한 경우는 이 처음이었으니 말입니다. 이 한참이 지나서야 조금 진정된 두청이 그놈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저쪽에서는 또 어째 두청이 쳐 죽일 놈아 그 모가지나 빡빡 씻고 기다리기나 해라. 에? 저쪽에 따로 회가 그래도 기고만장해 하는 거였다는데 하지만 두청이 얘기하는데